도시에서 밤하늘에 하늘을 봤을 때 반짝이는 것들이 인공위성인가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아닙니다. 도시의 밤하늘에서 하늘을 보았을 때 밤하늘에 보이는 반짝이는 것들은 모두 별이나 은하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공위성들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지구 주위를 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정되어서 밤하늘에 보이지가 않지요. 아, 저요? 네. 아니요. 인공위성을 밤하늘에서 직접 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가끔 간혹 해가 진 전후나 해가 뜬 전후에 인공위성이나 우주정거장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태양빛을 아주 밝게 반사하기 때문에 지상에서 맨눈으로 위성이나 우주정거장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요. 요즘 많은 그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구 주위를 아주 수많은 인공위성으로 뒤덮어서 초고속 인터넷을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앨런 머스크가 대표로 있는 스페이스X사의 계획입니다.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 입장에서는 좀 골치 아픈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맨눈으로 그 위성들을 볼 수는 없지만 천문학자들이 관측에 사용하는 고배율 망원경에서는 그 별빛에 가리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인공위성은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별 하나를 주의 깊게 관측해야 되는 망원경의 시야를 위성들이 가리는 일이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12,000대의 위성이 전부 올라가서 지구 궤도 위를 돌고 있다면 아주 천문 관측에 좀 어려움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